없이. 레이저 없이 저희 일곱 명이서만. 매니저 있으면 휴가 아니잖아요. 구속. 구속 없이 그냥 감옥 가는 거잖아요. 매니저 있으면. 내 마음에 드세요 스타일이. 막 머리에 막 색을 주고 막 힘을 막 더 주네요 머리에 지금. 일단 다시 돌아올 때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차려입고 클래식한 느낌. 클래식한 느낌 많이 당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번에는 여름이고. 저희 밝은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마린룩을 오늘 마린룩. 아이고 게다가 머리카락에 색깔까지 변화가 있습니다. 어떤 분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? 제 생각에는 다 잘 어울리는데 오늘 없나요? 우선 한번 보자. 오늘 호원군이 그래도 굉장히 네. 잘 소화했네요. 네. 또 마린룩 하면 이 줄무늬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이게 줄무늬. 오늘 또 잘 소화했네요. 한 바퀴 돌아주세요.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막내도 잘 소화했네요. 브로치부터 달라. 오늘 의상 마음에 들어요? 저 당연히 마음에 들어요.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네, 평소에도 귀여운데. 네. 저희 일곱 명 모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부잣집 도련님. 저 나왔을 때 그냥 뭐야? 아까 말이 막혔어요. 호야군이 질투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한번 내주세요. 어머니한테도 한번 해주세요. 호야군은 네. 참 머리 색깔이 잘 어울리시네. 머리 색깔이 이쁜 걸로. 이거 아유. 아유 진짜요 진짜. 아유 고맙습니다. 되게 부잣집 도련님 같고 귀엽고 이 친구는 머리 색깔이 잘 어울리고. 그러니까 전에 머리 색깔은 정말 안 어울렸다. 왜 했냐? 왜 했냐? 이제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아니에요. 돌아가면서 멤버들 자랑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이게 진짜 자랑이다. 배우고 싶다. 여기부터 순서대로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. 옆 친구 칭찬 한번 해주세요. 옆 친구 칭찬. 네. 이 친구는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느껴지는 그 분위기들. 뭐래?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요. 정말 딱 직업이 인피니티 리더잖아요. 그러니까. 직업이 리더죠. 자기 직업에 걸맞게 되게 맡은 말을 확실하게 수행해주고 계신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아이고. 저희한테는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. 네. 저희는 저희가 본인 자랑을 할게요 그냥. 아 정말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피니트가 이렇게 어색한 걸 처음 봐요. 서로 자랑을 어떻게 칭찬해야 되지? 자기 자랑만 할 줄 알지. 남 칭찬해 본 적이 없어서. 그럼 자기 자랑으로 바꿔. 자기 자랑 한번 가요. 네 저는 키가 제일 큽니다. 아 한 마디씩 하자 한 마디씩 하고. 저는 춤 진짜 완전 그냥 끝납니다. 네 바로. 저는 진짜 다른 건 모르는데 노래는 자신 있어요. 저는 팀에서 개인기를 제가 다 맡고 있죠. 아이고 분위 메이커죠 제가. 저는 애교를 맡고 있습니다. 애교 하나 둘 셋! 아! 자 여기가 어디냐! 와! 말도 안 돼! 와 날씨 완전 최고고요 오늘. 바다를 보세요. 와 진짜 이 깨끗한 바다가 보이세요? 정말 깨끗해요. 바닥이 다 보입니다. 와 진짜 이 투명한 바다에서 이 날씨 좋은 날에 우리가 뭘 했냐. 뭘 했죠 저희? 한번 달려줬죠. 제트스키라는. 너무 신납니다. 정말 언제 한번 시간 내가지고 가족분들끼리 아니면 친구분들끼리 연인끼리 저희 한국에 또 동해로 딱 오셔가지고 정동진에서 이렇게 그냥 한번 이 바다를 보세요. 마음이 쫙 정말 트이고 너무 상쾌하고 스트레스가 한 방에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. 해산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들이 있지만 꼭 제트스키 한 번씩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. 아 이게 저 너무 재밌어요. 바다의 왕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시면. 아,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인피니트의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. 인피니트 음악을 딱 어떤 음악이죠? 바로 이제 곧 시작되는 She's Back이라는 저희 후속곡을 들으면서 아주 신나게 휴가를 즐기셨으면 정말 100점짜리 휴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아, 그럼요 100점짜리 휴가죠. 우리 이미 100점을 즐겼어요. 아 진짜 재밌다 근데. 와 너무 재밌어요. 이제 여한이 없어 이제. 여한이 없어. 동해가 정말 좋은 것 같아. 이건 휴가 끝이야 끝.